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Yeah,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자, 네, 안녕하세요. 승우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 소감, 수다 떨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사전에 일단 설문조사가 있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화면 보시죠. 가장 마음에 드는 컨셉은? 저 B. 저도 B요. 저도 B요. 전 A요. 뭐 이유가 뭐야? 그냥 사진 느낌들이 그냥 저는 A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막 노출 이런 것보다는 사실 또 제가 뭐 네, 밑에는 약간 그 B파는 약간 그 저는 고구마 정신은 아직 조민이는 아니건 고추 미정이 감자 저희가 아니건 고추는 뭐예요? 아니건 고추 초록색이니까 뭐야 고구마 가지 감자 풋고추 풋고추 그래 누가 불가려 야 누가 불가려 정신씨 풋고추지 무슨 아니건 고추가 뭐야 됐어 오늘 너 일 다 했어 네 뭐 다음 다음 질문은 이번 방송 무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음에 드는 무대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뭔가 이제 좋아요 노래해 고구마 진짜 노래한 고구마 이 날이 제일 멋있었어요 아니건 고추가 고추 아니건 고추가 노래를 안 하는 가지의 베이스 가지 베이스 아 감자도 좀 잡아주라 감자도 좋았어요 약간 좋았어요 저건 아니 왜 이렇게 줘요 베이스를 저는 이상하게 계속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 인기가요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10월 4일 10월 4일 네. 빵 터졌지 웃겼어요 마이갓 좋았어요 마이갓 그때 맞아 그 조견이가 갑자기 아 마이갓 한번 해봐 형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해가지고 또 그런 게 또 노래 부르다 삼막 선배 처음이에요 진짜 웃겨가지고 Talk to 네, 투게더 대답해 주세요 먼저 사전에 올려주신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항상 일본 곡을 한국어로 개사했었는데 반대로도 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이거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저희는 한국 가수고 그러니까 한국 앨범은 일단 주인 거고 이제 맞아요.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번역을 하는 개념이라서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Sweet Holiday를 일본어로 개사를 해서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더 좋은 곡들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아니요 Sweet Holiday 진짜 좋아요 진짜 좋지 않아요? 저는 여름 되면 생각이 나요 Sweet Holiday 혹시 내가 혹시 나와 같은 생각일까 약간 이렇게 불러야 돼 이제 봐봐 갑자기 까대지 뭐야 나 이거 랩 메이킹이 나온 거 오늘 넘길 때 뗄 수 없는 느낌은 내 가슴이 뛰네 원하는지 할 수 없는데 원더풀가요? 너는 하지도 내려 내 가슴이 뛰네 너네들 누가 모르고 좋은 배로 내가 뛰쳐 나를 비춰 주는 sweet girl you're my girl 야헐 맞아 맞아 난 저도 그 래퍼는 아니지만 랩 가사 쓰는 I should know that.
you show. Not a picture. You're the sweet girl, you're my girl. Yeah, huh? 맞아. 얘 꺼주셔, 이거. 랩을 쓰면 약간 재밌잖아요. 랩 쓰는 거 되게 재밌는데 2016년에 쇼미더머니. 야, 여기 어디? 아프죠? 네. 넘어가죠? 알았죠? 아프죠? 빨리 넘어가죠? 네. 알았죠? 용어 오빠 농구 언제요? 대결해요. 이제 언제 한번 할까요? 진짜 아 내가 보여주면 끝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네 명 중에 진짜 아육대 진짜 아육대 때문에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잘하는데 아니 사람 중에 막 농구 잘한다고 아니, 모든 가수들이 나를 만나면 아 형 농구 잘하시던데 이 얘기밖에 안 다 잘하면 좋지만 아니요 아니 제가 못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잘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면 농구만 얘기해 형 괜찮아 나도 유도 졌어요 아 그거 스포일러 얘기는 그 스포일러잖아요 괜찮아 졌으니까 아 예 야 민혁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민혁이는 수영을 제가 썼나 민혁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야 발핑관이 좀 문제가 있어 중심을 약간 이쪽으로 난한 번은 이길 거야 직진으로 간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게 그래, 생각해 아, 민혁이 진짜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구나 자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까요? 활동이 짧아서 아쉬운데 이 멤버 이번 활동에 이것을 제일 잘했다 칭찬 릴레이 하고 저는 해달라고 아 저는 뭐 영호형 영호형 뭐 어쨌든 음악 방송하면서 뭐 수록곡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뭐 가사 같은 것도 그렇고 듣고 있는 아, 손 마주잡아라고요? 저희 누나 먼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또 리더고 모든 거를 또 이렇게 하니까 형한테 Thank you. 칭찬 릴레이를 하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용화 형, 종현이 형 곡 앨범 작업하고 이러느라 항상 늘 고생 많았고 한 거는 뭐 다 아니까. 하고 전 정신이한테 친구로서 또 동갑내기 막내로서 항상 앞에서 그나마 좀 애교도 좀 많고 하니까 팬분들한테도 되게 말도 잘해주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정말 잘하고 있구나 고맙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뭐 정신이한테 이번 활동은 정말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럼 제가 민혁 씨한테 해야 되겠죠? 네. 이 스케줄표를 보면 뭐 다 바쁘긴 한데 민혁 씨가 정말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다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당연히 우리한테 투정은 안 내겠지만 되게 묵묵하게 잘 한 것 같아요. 아, 투정 안 냈어요? 나이스. 아, 다행이네. 민혁이도 좀 이게 예민한 시즌이 아, 맞아. 있었죠. 이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해온다는 거에 저는 이렇게 좀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약간 모험 되는 교실들 한번 짜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들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번에 상해에서 첫 콘서트를 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뭔가 우리한테도 약간 모험적인 공연이었는데 너무 잘 재밌게 투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멤버들한테 다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네. Thank you, bro. 벌써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어쨌든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마무리는 추첨이죠 추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정신씨 예 점점 잘생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진짜 잘생겨졌죠 예 정신이가 정신이 관리를 엄청 잘해요 진짜 관리 잘해요 관리요? 아우 뭐 전 진짜 저 종현이는 좀 해야 돼 아, 좀 해야 돼. 야, 그럼 이 자리에. 제가 종현이한테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루에 한 10번 이상. 야, 니가 연예인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연예인이 하는 짓이야? 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좀 하더라고. 잠시만 출처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아 내가 정신 개인이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정신 씨. 잘생겼다고요. 뽑으세요 빨리. 일단 뽑았는데. 아 뽑았어요? 아, 뽑긴 했는데 계속 못 읽고 있어. 우리 형님들 말씀하신 대로 감히 제가 죄송해요. 볼 수 없잖아요. 자 6, 13. 6 and 13. 안녕하세요. CM입니다. 네, 이렇게 앨범 활동이 끝나게 됐습니다. 아, 정말 4주간의 대장정이 끝났네요. 네, 여러분들께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그쵸?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있을 투어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약간 좀 재밌었기도 했고 또 아쉬움도 있어서 하지만 우리 멤버들과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뭔가 아쉬운 게 정말 많고 이번 신데렐라 그래도 우리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사전 녹화도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와주시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서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다음 앨범 또 빨리 만들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